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에 지금 우리 기술 저녁에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체코에서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우리 기술 되려 내일장, 월요일장에 조금, 눌림 주거나 조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저녁에 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우리 기술 얘기 드리면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제가 내일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특히 두 가지는 좀 우리 선배님한테 좋은 선물이 될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지난 금요장이었죠. 우리 마이너스 6.87% 체코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체코 간단 뉴스 때는 많이 올라왔는데, 자, 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6.87%로 하락을 합니다. 자, 아니, 체코를 갔는데 왜6.87% 하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들 아시죠? 자, 갑자기, 언론사, 즉, 야당에서 기사를 하나 내보내죠. 제가 뭐 정치 색깔은 없습니다. 저는, 주식하는데 도움 되는 그 정치권이 제 정치 색깔입니다. 자, 아무튼, 야당에서, 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거는 덤핑 원전이다. 즉, 뭐 수조 원대 손실을 내는 원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 전면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바로 물론 청와대에서 반박은 했지만 말도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리를 추구를 했고 앞으로 체코가 교두보가 돼서 추가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그걸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밑에 지지 라인까지는 닿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실 예상했던 이전 고점에 대한, 즉, 선으로 그린다면, 대부분이 3,000원 직전까지도 아마 우리가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선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 보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선배님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주말 동안 체코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나왔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떤 거? MMIS. 원천 기술에 대해서 뺏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내려면 더 사야지? 이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저나 저도 주주지만 선배님 저나 똑같은 똑같은 마음일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내일 월요일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런 주가의 흐름 속에, 아직 이탈하지 않은 세력들의 움직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기술 들어왔던 세력들이 한번 들어오면 몇십억씩, 100억에 가까운 금액들이 들어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뭐 100억 있다고 해서 100억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3, 4천억, 4, 5천억 이상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떠한 풍문이나 금요일날 나왔던 뭐 야당권 얘기 또는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안 심리 이런 걸로 주가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렇다면 선배님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창구. 투자사별 창구 실시간 종합 물량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JP 모건이든 아니면 10인 이하의 사모 펀드든 간에 얘네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특히 좋은 소식을 잔뜩 갖고 있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라면 내일장에 이걸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창인데요.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돋보기 창에 1835라고 창을 쓰면 이런 창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쓰냐면 실시간 수급 종합 화면이라고 떠 있는데요. 자, 외인들이 19억 팔았고 기관들이 24억 팔았고 합계가 43억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화면이에요. 각 투자사별 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고 이걸 보는 창은 아니거든요. 이거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만 보신다 생각하면 되지.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창이 아니라 각 창구마다 정말 스타일들이 와일드하고 틀리니 그 창을 보셔야 됩니다, 선배님들. 만약에 이 창을 내가 못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86748706으로요. 문자 주세요. 자, 우리. 라고 주시면 제가 이거 보는 방법을 보내드리던지요. 아니면 제가 답장 드릴 때 안에 무료 소통방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 창구 실시간 양 제가 체크해가지고 언제 들어가면 제일 좋을지, 언제, 얼마에, 얼마 원, 언제 기간까지 잡아서 제가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차라리 보고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이미 내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종목을 봐도 실시간 수급 현황은 꼭 보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이라면 지금 두 번째. 이게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자, 뉴스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두산 기사예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원전 넘어서 핀란드, 네덜란드까지 같이 간다. 그래서 뭐 두산 지금 난리 났다. 뭐 이제 1600조 시장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 그래서 말이 많죠. 아,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죠. 그러면 자, 우리 체코 방아쇠 나왔던 게 앞으로 우리가 추가 수출할 수 있는 유럽의 이 수출 예상 금액이 1600조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2000 언제? 55년까지요. 이걸 앞으로 30년 남아 있으니까 이거를 쪼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해요. 최소한 한 해. 그죠? 80조죠? 10년, 800조. 그죠? 80조. 한 해에 80조 시장을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야, 이거 두산에서만 좋은 얘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선배님들 제가, 제 전략들 들으셨던 우리 선배님들 다 기억하실 거고, 아마 이 우리 기술을 들고 있는 선배님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기술에 들어가는 팀 코리아로 들어갔던 두산과 같이 들어갔던 팀 코리아의 핵심 기술, 우리 항상 말하죠. 핵심 기술은 뺏기지 않는다. 이거 우리 독점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MMIS. 자, 원전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독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디 웨스팅하우스에도 뺏길 일 없고 두산이 들어가고 어디가 들어가도 한수원과 같이 한전과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같이 갖고 들어갈 거다. 왜? 이 부분은 이미 신한울 3기, 4호기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독점 기술 제공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두산의 좋은 소식들은 우리랑 같이 갈 것이다. 특히 이렇게 두코바니 원전 최적 계약 가능성에 한국 외엔 다른 대안도 없을 뿐더러 추가 원전도 한국과 협력 고려하겠다. 이젠 팀체 코리아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팀체 코리아가 중요한 게 저는 되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팀체 코리아 우리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핵심 기술은 같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외에도요. 총 8개 국가. 자, 지금 가능성 있는 데가 영국, 스웨덴, 핀란드,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그죠? 총 6개 국가에 8기 정도의 납품을 할 생각이고요. 우리 신한울 얘기를 들면 8기면요. 그것만 해도 3조 2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전체 매출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 입장에서는 아, 죄송해요. 아, 3조 2천억 맞죠? 3조 2천억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와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이 최소한 8천억 이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다면 자, 선배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기술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월요일날 시장이 흔들리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시장이 생각할 것 외로, 왜? 미국 시장은 금요장에 보합권으로 끝났거든요. 일부 다우존스만 상승했고. 근데 갑자기 시장들이 그런 뉴스 때문에, 풍문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 그랬을 때 선배님들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방송 보신 선배님들은 워낙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세력이 이탈 안 됐을 때, 내가 이 우리 기술을 끝까지 잘 들고 갈수 있으려면, 나만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확신이라는 건 지금 뭐냐?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군 제대하고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딱두 가지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계좌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 내 계좌에 대한 소중함. 두 번째는, 아무리 아는 종목이라고 해도 1부터 10까지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서 계속 수정하면서 보안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저도 크게 한번 잃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배님들은 우리 기술에 있어서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술처럼 인생 주식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은요, 이렇게 꼭 일기 쓰듯이 공략집, 나만의 공략집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9월달 초반에 체코 원전이 일단 수주가 된 다음에 전략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분명히 기대감으로 상승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실 더 파동이 많듯이 전략 반드시 잡으셔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기업 전망이나 보도 자료, 매일 사실 보도 자료는 업데이트 하고요. 투자 전략이나 매도 전략들도 창구 물량들 확인하면서 매번 다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일기가 될수 있으니까 분량은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25장 가까이 되긴 하는데, 이런 전략을 잡아놨을 때, 올라갔던 상관없는데 만약에 갑자기 눌림 주거나 세력들이 털 때, 개미 털기 할 때, 이럴 때 저걸 읽어보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전략이 좀 없으신 분들은 제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상담 번호에, 자, 우리 항상 이기는 투자하셔야 되니까 필승 보내주시면 제 전략집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좀 기니까요. 자, 시간 되실 때 제가 영상 끝나고 보내줄 거니까 뭐 일요일 저녁 괜찮죠? 시간 되실 때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부합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요. 예. 지금에도 안 누르신 분들은 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거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네, 뭐 본인만의 전략은 반드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죠.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얘기, 세 가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영상 끊지 마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선배님들은 우리 기술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더 넣으실 생각인가요? 제가 물한 잔만 하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려니까 입이 마르네요. 자, 얼마만큼의 돈을 넣으실 생각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 돈이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몇십억, 몇백억씩 갖고 계신 분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미 좋은 종목들 가져왔다가 너무 고점에 물려서 투자 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자, 지금 내가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있다 보니까 시드 내 투자 금액이 많이 좀 낮아진 선배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 예전에도 좋은 종목 잡아봤는데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요만큼 들었더니 실제 수익은 높은데 얼마 먹고 나온 게 없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번에도 분명히 우리 기술 같이 좋은 종목 잡아놨으니까 고민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 시드를 내가 또 그냥 신용 써서 아니면 어디서 빌려올 거냐? 저는 그런 부분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제가 선배님께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실시간 수급이나 이런 정보들 또는 뭐 단축키 이런 것만 도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정도는 추천드릴 수가 있죠. 지난 8월 달에도 HLB라든지 유한양행, 펩트론 같은 제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평균 제가 68% 가까이 수익을 내드렸고요. 단기간에. 이런 수익으로 수익 인증 자료라든지 이런 거 저희 홈피 많이 주시면서 저희 8월 달에 4만 명이었던 구독자가 지금 이제 5만, 핸드폰 내려보시면 한 5만 2천 명 정도 되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제가 도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히 돈 많으신 선배님들보다는 좀 내가 좀 손실이 좀 많으신 분들, 좀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셔야 사실 이게 됐을 때 정말 저한테도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실 거고요. 주변에도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고요. 뭐제 링크를 주변 분들께 보내주세요. 이런 거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야, 유튜브 보면 유튜브 창에 백전백승 김대희 한번 검색해봐라. 이 정도 말씀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저도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제는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도 많이들 좀 우리 선배님들 많이들 보시면 서로 공감하고 같이 좀 세력적으로 같이 갈수 있는 이런 기초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설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선물이니까 끊지 마시고, 제가 단기 포착으로 새로 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 수익으로는 제가 최저, 원래 좀 보수적인 놈이라 60에서 80% 잡았는데 120%로 상승을 했고요. 최고 180까지 봅니다. 왜? 해리스 정책 테마랑 엮였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거 잡을 때는 정책 테마로 잡으려고 한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정책 테마로 이게 부합이 되면서 제가 목표 수익을 상향을 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돈 많으신 분들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가 부족한 분, 손실이 크신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처음에 잡을 때요. 저는 아무래도, 아무리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원칙에서 어긋나면 들어가지 않는데요. 첫 번째가 이 시장 흐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할게요. 유행하는 종목이요. 유행하는 종목이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길게 유행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로 주도 섹터예요. 지금 원전 테마 너무 좋죠. 2차 전지, 이게 바로 해리스랑 지금 연결돼서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거기에 제약바이오. 자,
제가 가져온 종목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고요. 시장 흐름에 부합됩니다. 근데 일부 선배님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재료가 좀 리튬 배터리들 화재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바닥권 갔다가 이제 좀 터닝하는 거 아니야? 즉 재료가 약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무조건 S급 테마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해리스 테마를 엮이면서 S급 테마도 됐지만 이 리튬 배터리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 안타깝게 나면서 연일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바닥에서 터닝하는 거 맞는데요. 거기에 어떤 것 때문에 터닝했습니까?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즉 이 대안 차세대 배터리들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터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리튬 배터리 안 만들 거냐? 안 만들 수가 없죠, 선배님들. 왜? 리튬 배터리가 바로 해리스랑 연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 보니 해리스, 북미, 유럽 시장, 그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뚫어낸 인도네시아 시장에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형 전기차. 그렇다면 지금 이 단점 바로 극복을 해줘야 돼요. 자, 이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 기술 바로 극복을 해서 상용화가 바로 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침체된 리튬 시장의 6천억 매출에 첫 수혜를 갖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독과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회사가 처음이니까요. 자, 그 중요한 마지막 그 매출 부분 제일 중요하겠죠. 이 매출의 근간,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LG, SK, 삼성 이 배터리 3사랑 계약이 완료돼서 이미 매출 내고 있고요. 매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까지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래서 제가 어떻게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60에서 80% 잡았던 부분을 120%밖에 올릴 수가 없었다. 왜? 차트적인 자리도 사실 기가 막히거든요. 리튬 배터리로 자 이유 있는 하락을 했죠. 리튬 배터리 문제 나오면서 거기에 세력들의 1차 매집봉이 뜹니다. 그리고 1차 파동이 나오죠. 1파가 나왔고요. 루틴이라고 하는데 단기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단기에 슈팅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형을 그리다 한번 눌러줍니다. 자 이럴 때가 우리가 같이 지금 세력들 2차 풀매수 자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 준다면 2차 파동이 나올 때 안전하게 수익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 테마가 엮였기 때문에 최저 수익을 이렇게 120%로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시드 부족하신 분들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위에 번호 좀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010-8674-8706으로요. 네, 연락주시면 자 내가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이나 실시간 이런 창구 물량도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플러스 나 이 종목까지 받을 거면 세력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세력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지만 허투루 안 드립니다. 원단위까지 기간 언제 파세요 언제 사세요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보시고 수익 많이 내신다면 선배님들도 지금 이것처럼 이거 선배님들 실시간 실제 계좌들이거든요. 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보이시죠? 이 펩트론 제가 정말 영상 많이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인증자료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많이 클 수 있었거든요, 선배님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뭐 수익을 내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보셔야 할 테니까 선배님들도 이렇게 좋아요, 구독 또 제 거 한번 검색해봐라고 광고 좀 해주시면 정말 서로 같이 클 수 있는 이런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선배님들도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월요정에서 또 뭔가 이슈 있거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